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지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과 더불어 이 날이 되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더욱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날이 짙어가는 고령화 시대. 오늘 저는 마을 친구분들과 함께 아주 활기차다고 소문난 노인분이 모여 사시는 새샘마을 경로회를 찾아왔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예, 지금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예. 김장철을 앞두고 지금 당근이 심었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 뭐야, 김장철 뭐냐고 시금치 심는. 시금치. 김장 무입니다. 무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도 졌네요. 김장철이 쪽파 재배되냐고. 예. 그 김장 배추인데요. 예. 김장 배추가 지금 한, 80포기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을 걸 대비해가지고, 김장하려고 했어요. 이거 저 김장해가지고, 네. 아이고, 좋네. 그것은 갓, 김장, 예, 예. 배추에 들어갈 갓. 예, 예. 그 다음 것은 딸랑무. 이게 수세미요, 이게 수세미. 요즘 애들이 이 수세미를 모른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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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세미 어디다 쓰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부 다. 야. 9월에 열렸어요. 어디 있어요, 수세미가? 아, 많이 땄구나. 아. 그래, 여기, 그래, 그리고 여기. 아, 이게 따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 문제랑 놔둬야죠. 한번 따보시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놔둬요? 이건 아니고, 썩었잖아. 아니, 썩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수세미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 따보세요. 이거 따도 돼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 익었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떨어지?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어우, 찔기다. 와. 이야. 이게 이거 말로만 듣던 요즘 애들 못 보는 수세미죠. 응? 자, 회장 수세미요. 예. 우리 저쪽에 있는 거를 저 언니랑 나랑 작년에 다 이쪽. 예. 예. 조금만, 조금만 내 시키려면. 그래, 이제 막 예. 매달리네, 매달려. 이건 컸네, 조금. 예. 이거 솎아줘야 돼. 잘 아시네요? 너무 촘촘하게. 아, 내가 농촌 살았으니까. 요거를 저, 요만큼 해가지고, 이게 무쳐 먹으면 좋겠네요, 그치? 예. 예. 영어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저 노인들이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그럼. 그럼요, 알기 쉽게. 그거 어르신 말씀이에요. 외워지지도 않는 아파트 이름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행복 때문에 도시락 배달았다고. 저하고 아주 뜻이 똑같아.
언니 일로 와요. 우리 오늘 그 김선영씨 최고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주해볼까요? 네. 네. 이게 이것도 색소폰이라고 해요. 이거는 소프라노 색소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리가 보통 색소폰보다 좀 높죠. 그러니까 여성 같은 소리가 나는 색소폰인데 소리가 좀 높지만 부기가 좀 어려운, 쉬워 보여도 어려운 악기기는 해요. 이제 한번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세세마을 경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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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불러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 스크림.